어제 오후 코미디언 박지선 씨의 갑작스런 사망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자택에서 모친과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TV를 놨어요. 네, 근데 방에 하나 나서. 평소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던 박지선 씨.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할 경찰서 앞에 나왔습니다.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고가 들었고 네네. 그거 상황 파악하려고 관할 지구대하고 형사과에서 출동을 한 것까지만 알고 있고. 네, 연락이 안 된다는 부친의 신고로 경찰이 박지선 씨의 집에 출동을 했다는 건데요. 늘 대중 앞에서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었던 그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출동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14분 전에 신고 드렸어요.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고 신고한 거예요. 처음에 안방에서 사망한 상태. 듣기로는 모친과 같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네. 안방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안방에 같이 발견됐어요, 안방에서. 네, 박지선 씨는 개그부터 MC까지 섭렵하며 지성까지 겸비한 인재로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어젯밤 늦게 이래 목동병원 장례식장에 그의 빈소가 마련됐는데요. 네, 이곳은 고 박지선 씨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입니다. 현재 가족들의 요구로 빈소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현재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치료 받는다고도 해서 이번 달 스케줄을 안 하기도 했고 다음 달부터 스케줄을 다시 잡고 있었나 봐요. 주변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녀가 아프다는 거는 다 알더라고요. 네, 이렇게 갑작스런 이별에 동료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SNS에서는 고인을 그리는 추모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귀한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소중한 너의 친구란 그 말이 나는 그 언제나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박지선 씨. 우리는 그의 미소를 기억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